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형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성경과 뒤편에 있는 고독목 18번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을 아셨으며 세상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강가에 진정
모두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리에 나온 중등부 친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에게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귀 기울여 들으며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누가 보면 다 찾았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예요? 자, 그냥 목사님이 좀 말씀 나누기 전에 한마디만 좀 합시다. 한마디만 할게요. 자, 여러분, 중등부죠? 중등부죠? 초등부 아니죠? 소년부 아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목사님이? 굳이 내가 여기에서 중등부 애들한테, 얘들아, 떠들지 말고, 친구들과 장난치지 말고, 합시지 맙시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희들 조금, 클라스가 좀 있잖아. 그치? 그치? 야, 너희들 초등부 아니잖아. 목사님이 계속 두고 봤는데 조금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목사님이 나 초등부 목사님으로 만들지 말아요. 알았죠? 자, 너희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건 맞는데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떠들고 장난침으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맞죠? 다 알잖아. 알면서도 안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되돌아 봐야 되죠?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한다고 생각해. 근데 뒤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에 또 다시 목사님, 초등부 목사님으로 만들지 말아줘요. 맞죠? 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넘기면 되나요? 자, 한 절씩 목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네, 잠시만요. 이게 19장인가요, 혹시? 19장 맞아요. 네. 맞습니까? 개혁개정이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 개혁개정으로 읽어봅시다. 네, 개혁개정으로 읽을게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같이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종료주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
주보에 써놨죠? 그치, 목사님 맞아. 목사님 주보에 써놨어요. 너희들 엄청 깨어있는 친구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종려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는 사람도 있고, 종려 주일. 자, 초등부 때도 했고, 아마 유년부 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종려 주일이라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종려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여길저길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을 했다고 말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 가, 전, 고라고 했어요. 가가 뭐죠? 가르치고, 고는 뭐죠? 고치시고, 저는 전파하시고. 맞아요. 가정고에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다 틀려도 돼. 괜찮아. 한 번 더 우리 한번 보면 돼요. 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이 사역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근데 그 3년 동안의 그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시거든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까지를 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유명 인사셨어요. 가르치셨던 그 모든 뭐 가르침들이나,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었던 그 전파한 것들이나, 그리고 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떠나가게끔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저기서 막 소문이 나다 보니까, 아, 이런 예수님이 계신데, 능력이 엄청 출중한 분이 계신데, 자, 근데 이런 되게 가르침이 너무나도 뛰어난 선생님이 계신데라는 그런 소문들이 여기 저기서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런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유명 인사인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또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가에 펼쳤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종려주일이 바로 이런 날이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냥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조금 왜? 굳이? 왜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의문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는 질문이 반드시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면, 알아듣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자, 무슨 단어?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파루시아가 어떤 단어냐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영어를 쓴 게 아니었어요. 무슨 단어를 썼을까? 언어를 썼을까? 헬라어라는 언어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이게 파르시아는 헬라어라는 언어인데, 이 파르시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심, 방문, 도착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1세기 그 헬라 문화에서는 황제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주 귀한 손님들이 행차하는 거, 행렬을 할 때에 그것을 바로 파루시아라고 단어를 붙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오는 그 행차를 바로 파루시아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1세기 로마예요. 1세기 로마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 황제가, 로마라고 합시다. 로마라고 합시다. 로마라는 그 도시에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해서 이 로마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황제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들어오는 그 성의 입구에 서가지고 막 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황제가 이겼다. 우리 황제가 우리 이 도시에 들어온대. 이렇게 귀한 손님이 이곳에 들어온대. 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업적을 칭송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대접하기 위해 산의 진미를 대접하기도 하고 귀한 손님이니까 그 귀한 손님이 묵고 있는 그곳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파루시아의 그런 광경인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행렬이 마치 황제가 들어오는 임금이 들어오는 그런 파르시아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귀한 손님, 아니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파르시아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그런 모습들인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의 온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아멘. 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에 제자의 온무리, 그러니까 즉 수많은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했다라고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자,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인정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야, 임금님이 오셨다. 우리를 다스리실 그 왕이 오셨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왕이 오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칭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중동부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시고 아니 나의 삶의 주인이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찬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찬양이 뭘까? 찬양이 뭘까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예배마다 막 찬양을 해. 야, 우리 찬양 세미나들을 들었던 찬양팀 애들은 알아야 되잖아. 찬양이 뭐예요? 칭찬. 맞아. 야, 우리가 찬양 세미나 때 말을 했어. 뭐냐면은 드림아일 친구들과 함께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찬양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곧 칭찬이다라는 거야. 뭘 칭찬할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아, 이런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칭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찬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했고 존경했고 그리고 갈채를 보냈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정말로 아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인정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사실 예루살렘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은 단지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알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읽진 않았을 거야. 근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쓴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쓴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게 무슨 말씀이죠? 누가복음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 마태복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1장 5절 말씀 시작.
호산나. 아멘. 자, 우리가 이거 보면은 어떤 단어를 되게 많이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호산나. 야, 너 되게 당당하게 말하는구나. 아는 게 나왔어. 맞아.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분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찬양을 하죠? 호산나라고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산나는 뭔 뜻일까?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호산나. 호산나는 뭔 뜻일까? 호산나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호산나라는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산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하고 찬양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찬양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말씀은 예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찬양받기에 충분히 위대하신 분, 그리고 찬양받으시기에 충분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죠. 자, 찬양할 때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혹시 입술을 열어서 온몸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혹시? 고개 젓는 사람이 보여요. 자, 그쵸. 우리는 분명히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찬양해야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그런 궁금증 있지 않았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신 분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라는 거야. 그쵸? 하나님은 미안해요. 사람이 아이패드를 만들었어. 아이패드를 만들었으면 아이패드를 만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 아이패드를 갖고 옷을 막 박았어요. 옷을 막 박았어. 막 부서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어? 왜 그래요? 라고 할 거예요.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이 돌았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사람이 만들었을 때 이 만든 것에 대한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하다. 아, 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쓰니까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해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똑같이 저 사람 조금 좀 이상한 행동을 하네 또는 이 사람 저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네 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죠?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여기서 내가 누굴까?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드시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뒤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찬양을 받으시길 위해 우리로부터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게 하시길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나 어떤 그 모든 무리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 사람들이 왕이세요, 또 우리의 또한 구원주세요, 구원자세요라고 말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야, 저 사람들 말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읽어줄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내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면서 내가 왕으로서 왔고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야, 심지어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정도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찬양받으시기에 충분히 위대하신 분이고 찬양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분임을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주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시간 영상을 한 가지 보려고 그래요. 영상을 볼 건데 영상을 친구들이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Ты сыграла. А ты жил правды. За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Vadio,
라디오! 라디오!
우리가 영상을 봤어요. 영상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영상을 보면요. 다리를 내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는 열차 안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였어요? 바로 자기 아들이 저 기계실 안에 태엽에 껴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바로 이 아버지가 합니다. 자, 보면요. 이 모습이 마치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차 안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뭐 잠시 뭐 시련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이 바로 죽을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이 아버지는 열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자,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 또 장면이 더 인상 깊은데 마지막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면서 우울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열차 안에 타고 있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마약을 했었던 여자였어요. 마약에 중독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추후에 마약을 끊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는 그 모습을 이 아버지가 열차 그 역에서 우연히 목격하게 돼요. 목격하게 되면서 이렇게 환호를 하거든요. 왜 환호를 했을까? 바로 자기의 선택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환호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마약을 하는 그 아버지가 이 마약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뭐 여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겠죠. 열차 안에. 근데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살렸듯이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죄인을 또한 죄인들까지도 모두 다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선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살아난 우리들은 과연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열차 안에 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추후의 기사를 보면서 아,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선택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으시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감사의 표현을 찬양으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뿐만이 아닌 이 마약에 찌들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을 꾸렸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흡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종려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종려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내일부터는 어떤 날인 줄 알아요? 고난 주간이에요.
왜 종려 주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고난 주간이 이어올까? 예루살렘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내가 죽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들어가신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입성을 하시고 나서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 끌려간 다음에 빌라도한테 신문 받으시고 신문 받으신 다음에 또 고난 받으시고 책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입성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곳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인정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달는 그런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으로라도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겠다. 또한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룩해져야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준두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 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GM을 위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셨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려오니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삶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 종려 주일이 무엇인지 또한 고난 주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인해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더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더 결단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기를 결단하며 또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죽는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그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